자, 가겠습니다. 박수 안 쳐도 돼. 별수 안 샀잖아요. 라켓놀 파워 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라켓놀! 아, 오늘도 역시 부산 아, 3대 밴드 언더에이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테인 좋습니다. 좋습니까? 마음에 들고요. 전 특히 곡 이제 구성이 좀 마음에 들어요. 곡 진행 순서도 그렇고 특히 좀 보컬 스크리밍도 너무 마음에 들고. 긍정적인 뭔가 얘기하고 싶네요.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유동민 씨 이 곡은 또 사운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가요? 리더로서 뭔가 복잡한 리듬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다가 약간의 스레시적인 부분들도 조금 가미를 해서 스레시 메탈. 네. 그리고 보컬은 이제 이 친구가 좀 모던한 약간 스크린 보컬 그런 거 좀 더해서 지금의 스테인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아, 우리 보컬 박준서 씨 보면 팬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팬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팬덤 있는 거 모르시나요? 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네. 아, 저에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이 친구한테 별로 관심이 네. 없어서. 아, 진짜? 네. 밴드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관심이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팬이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저는 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싫어? 분명해야지. 팬분들 좀 나타나주세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실체를 본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니, 공연할 때 우리 안 찍고 주섭이 찍고 이런 연습팬들 많았다니까. 공연 때 보면. 아, 일단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런 얘기 들었어. 좀 나타나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이게 숨어 있을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공연을 봤는데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제일 많이 신경 쓰시고 공연 준비에 대한 게 네, 맞아요. 네. 신경 많이 쓰셔서 네. 아, 이 사람은 이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모든 면에서 대충하지 않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어제 공연 어땠나요? 어제 공연 네. 조금 항상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그래도 저희가 했던 공연 중에 관객도 제일 많고 점점 약간 커지고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아... 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인정은 안 하겠지만 네? 아, 저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네. 인정 안 하겠지만 아, 보은 씨 어제 공연 어땠나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했고 이제 항상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행복도는 저는 좀 더 올라가고 있고 좀 더 많은 곡을 더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관객분들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좋고 저는 아주 행복하게 좋습니다. 어제 잘했어요. 연습하면서 뭐 이제 뭐 서로 간에 다툼이나 이런 건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네. 그 말다툼이 생긴 일도 없을 뿐더러 네. 그런 걸 저는 솔직히 좋아해서 지적질이나 이런 걸 항상 요구를 하고 있죠. 되게 리더가 가혹해서 아니요? 아니 가혹한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무게 잡죠? 지금 긴장하셨네요 보니까 긴장이라기보다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합주할 때나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제일 말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말이 많나요? 제가 생각한 이제 뭐 곡의 방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죠. 아, 음악 얘기만 하네요? 네. 뭐 인간적으로 관심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네, 관심 없죠. 제가 약간 성격이 로봇 같은 성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준섭 씨는 인간적으로 관심 있나요 형들한테? 아, 우리 형들 귀여워서 너무 좋아해요. 아, 귀여워서 깜찍하고 네. 어떤 점이 네. 그렇게 귀엽나요? 아, 로봇 같은 게 너무 귀여워요. 아, 이렇게 그 로봇 같은 면을 제가 부숴버리고 싶어요. 구홍승 씨는 어떤가요? 오승이 형요? 제 드러나는 드립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긍정적이에요. 재미가 있으면 이제 재밌을 때도 있는데 네. 그게 확률이 거의 한 10분의 1이라서
아니요, 근데 결국에 웃고 있더라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착각이야. 조용히 하세요. 아. 약간 이런 식입니다, 저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아. 원더웨이즈는 그러면 어떻게 결성이 된 건가요? 그 M 던전에서 형님이 글을 예. 이런 음악 하고 싶다고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네. 연락을 하게 됐죠. 저는 그때 계획이 이 팀을 만들기까지 2년 이상을 생각했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저는 그냥 뭐 직장인 밴드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코어를 항상 줘요 해가지고 바꾸고 싶었는데 술을 먹고 아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글을 써서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합주하는데 말 안 먹고 내가 아 합주할 때? 예. 내가 많이 절었죠. 첫 합주 긴장도 하고 첫 합주 예.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같이 하니까 너무 긴장도 됐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인디에서 활동도 오래 했고 저는 병아리고 이러니까 아~ 네 두산 동생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소위 말한 꼰대락인가 봐요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 그래요? 아, 옛날에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옛날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알았거든 아~ 동생들 내려오면은 그래도 밴드들 다 알았는데 제가 좀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언더에이즈 만나서 공연도 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쁩니다 박수 한번 락해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희 두 번째 곡 시청자분들께 들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우리 박준섭 씨 일단 요번에 공연했던 곡 중에 블랙워터라는 곡이 있거든요 블랙워터? 네 검은 물? 예. 관객분들이 이제 꾸정물이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먼저 멘트하다가 터져버렸는데 아. 약간 가사 뜻은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하고 벗어나려고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예, 예. 아 그냥 이거면 됩니다 아, 예, 예. 언더에이지의 곡 아, 듣고 다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블랙워터 Yeah.